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6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8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3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을사일에 해당이 되고 일진은 을사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을목일간이 음동설 아닌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간을 먼저 놓고 보게 되면 을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질환, 뭐 화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격이 떨어지면 넝쿨, 식물 이런 걸로도 놓고 보게 되죠. 뭐 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질환이나 화초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국세가 좋으면 진짜 뭐 값비싼 수억 원대 나가는 뭐 질환이라든가 화초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국세가 떨어지게 되면 뭐 측넝쿨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길바닥 같은 데 논바닥 보면은 차전차라고 있어요. 그거 요즘 유행으로 이제 속안 좋은 사람들 쾌변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차전차 피를 가지고 깨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강아지 풀 같은 거라든가 이 기타 뭐 이렇게 잡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것도 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국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사주 국세 용신 뭐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개수 세 가지고 어떻게 보고 뭐 이러는데, 왜 이게 사주의 격국이라든가 국세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주는 질환으로 보이는 사주가 있고요. 어떤 사주는 질환보다는 격국이 좀 떨어지는 뭐 그냥 화초라든가 들꽃 같은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넝쿨 식물,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 강아지풀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평초 있죠, 개구리밥 이런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주의 국세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걸 이거는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금도 마찬가지로 뭐 항상 주옥이냐 보석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국세가 떨어지면 구리라든가 아니면 잡철 같은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죠. 뭐 아연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약간 딱딱하지 않고 부들부들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우박 같은 것도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 그 만물 자체를 다 이제 뭐 식간 오행으로 다 분리해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주 국세가 좋으면 약간 좀 좋은 걸로 비유를 해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안 좋게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뭐 기본적으로 질환, 화초, 뭐 넝쿨 식물 이렇게 놓고 보죠. 자, 갑목 같은 경우는 뭐 대립목이라고 해서, 오늘은 뭐 을목이라 뭐 갑목은 아니고요. 대립목이라 해서 뭐큰뭐 플라타나스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보게 되고, 이 갑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복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질환, 화초 뭐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대립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도 없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이 아무리 꿋꿋하고 크다고 해서 뭐 화초 잘라다가 뭐 동양지목으로 쓸 일은 없죠. 그래서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 뭐 어떤 용도가 있냐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어요. 그죠? 화초는 꽃을 피우는데 용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풀은 꽃을 못 피우는 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격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해서 을목은 사시사철, 사시사철,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춘하추동이죠. 항상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꽃을 피워서 세상에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향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제가 요거 24절기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거 구궁표라고 해요. 구궁표. 구궁표에서 구궁이라고 한 것은 요 칸이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그래서 아홉 개의 궁이 있다고 해서 구궁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갖다가 12지지로 이렇게 배속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뭐 별도로 보겠지만 12지지를 볼 때는 요 구궁 안에서 보시면 돼요. 요걸 어떤 분들은 12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혹여라도 뭐 김운둔갑을 배우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김운둔갑이라는 것도 있죠. 술수 중에. 김운둔갑은 구궁을 놓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미두수라고 하는 것은 뭐 궁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미두수는 모르고 이 김운둔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줄은 아는데 김운둔갑을 배우려면 이 구궁으로 이렇게 12지지를 배속해서 놓고 보는 것이 편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령으로 놓고 치면 여기가 인월이 되는 것이고 양력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그 다음 1월 이렇게 넘어가죠. 양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원령으로는 인월, 묘월, 진월, 4, 5,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임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을목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을목에 대해서 좀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임묘월을 같은 경우는 봄에 해당이 되고 사오월은 여름이고요. 신유월은 겨울이고 해자월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술 축 미는 사계월이라 그래요. 사계월. 월이라고 하는데 사계월이라고 한게 뭐냐면 이 계자가 끝 계자를 의미하죠. 끝. 그러니까 그 계절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월 같으면은 늦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월은 늦여름, 술월은 늦가을, 축월은 늦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 진술충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은 봄에 해당이 되고 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 술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약간 진술충미로 이렇게 빼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토가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술충미는 토가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을목이 굉장히 왕하죠. 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죠. 초봄.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건 중춘이고요. 초춘, 그 다음에 중춘이라고 하죠. 중춘. 이럴 때는 봄에는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을목은 인월의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목화통명이 된다 그래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을목이라고 하는 게 화초잖아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는 것은 마치 을목이 초봄에 매화꽃이라든가 뭐 백꽃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목련꽃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작은 화초 뭐 인동초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우는 것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 같은 경우도 그 정화를 보게 되면 화초가 꽃을 봄에 꽃을 활짝 피우는 것과도 같아요. 그것을 일명 목이 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이렇게 목화통명이 된 사람들이 되게 총명달사가 많습니다. 총명달사. 그다음에 언변이 좋아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두뇌가 아주 명석하죠. 그래서 이 을목이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병정화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필요가 없고 지지로 계수 정도 계수 지지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이 되죠. 자수 정도가 있게 되면 자수가 있으면 국세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다음에 4월이나 5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요거 지우겠습니다. 다 쓰셨겠죠? 어떤 이게 저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볼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4월이나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목화진상 관격이 되죠. 진상 관격이 되죠. 그래서 이때 목화진상 관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은 약하고 화는 왕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가 있어서 약한, 그러니까 약한 을목을 자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을목 같은 경우 한여름에 태어났을 때 화초 같은 거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빛을 받게 되면 시들시들해지죠. 그 다음에 한여름에 비가 뭐 일주일 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밭에 있는 곡물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어떻게 돼요? 다 때깔이 막 우중충해지면서 다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이제 뭐 충분하게 오게 되면 땅도 촉촉해지게 되고 나무도 그렇고 화초도 그렇고 곡물들도 그렇고 잎이 진녹색을 띠면서 생기가 확 살아나죠.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로 4월이나 5월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충분히 줘야 꽃을 피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마르지 않게 되죠. 만약에 이때 물이 충분히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이 있죠. 우리 흔히 먹는 오이. 오이가 원래 일자로 길쭉길쭉하게 죽죽하게 이렇게 자라야 그 안에 그 물도 많고 이렇게 좀 시원한 맛이 나는데 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게 되면 오이가 이렇게 삐뚤어지죠. U자 형태로. 삐뚤어지면서 뭐 형태도 제맛대로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죠. 쓴맛. 해서 화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채소도 어떻게 보면 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한여름에 물기가 없게 되면 다 조롱박 같이 이상하게 막잘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4,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고 수만 있으면 안 되고 수를 반드시 금이 있어서 생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4, 5월 놓고 보면 포태법으로 자, 수는 어떻게 된다 했죠? 수어 기포 사 한다 그랬죠. 수는 요 사에서 포를 일으켜서 포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는 수가 굉장히 약할 때예요. 그죠? 반대로 해자는 화토 기포 해라 그랬죠. 그래서 화는 해자월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해자월에 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이나 5월에 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또 생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4, 5월에 비가 오긴 왔는데 잠깐 오다 마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잠깐 내린 비가 한증막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더 뜨겁게 됩니다. 아스팔트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엄청 뜨거운데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충분히 적시면 아스팔트의 열기를 다 뺏어갈 수가 있는데 비가 살짝 오다 말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이 닿으면 물이 증발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한증막 같이 돼가지고 날씨가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4, 5월에 수가 있는데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되게 현기증 같은 게 많아요. 좀 어지럼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도 좀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더라도 좀 어지럽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금이 있어서 술을 충분히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기온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겠죠. 해서 4월에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화정화 같은 경우는 수가 필요하면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 경금 같은 것도 신금 같은 것도 이 4, 5월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가 필요한데 이 갑목이나 을목은 4월이나 5월,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이 계수가 더 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거 다 쓰셨죠?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 자. 을목 이제 16월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요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을에 이제 피는 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어로 바로 바뀌네. 자, 이 코스모스가 있는데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를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유월은 뭐냐면 이때는 금황절이에요. 그죠? 4우월은 화황절이고 임유월은 모강절이고요. 신유월은 금황절이에요.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뭐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목이라고 하는 것, 목어 기포 신이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일으키는 것이 신에서 포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서 절지, 태지, 포지, 태지, 절지, 태지가 되니까 매우 약합니다. 그죠? 뭐, 음포태스를 쓰시는 분들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포를 일으켜서 이렇게 순행을 하고, 을목은 음목이니까 음포태를 써서 여기서 포를 시작해서 역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데,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왕세를 볼 때는, 식간으로서 양포태, 음포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행을 해서 그냥 한 양포태만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중신약 내지는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성이라든가 관살이 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도 화가 필요한 거예요. 화. 화가 있어서 왕한 관사를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데 기온이 너무 춥게 되면 아무리 코스모스라 하더라도 꽃을 활짝 피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코스모스는 양지발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는데 어떤 코스모스는 약간 그산 밑에 있어서 그늘진 데 있어요. 그러면 자, 화가 있는 곳에 있는 코스모스가 활짝 꽃을 더잘 필까요? 아니면 응달진 곳에 있는 코스모스가 꽃을 더잘 필까요? 당연히 화가 있는 곳에 있는 코스모스가 더잘필 겁니다. 이거는 꼭 신유월뿐만 아니라 임묘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꽃을 피게 되죠. 뭐 개나리도 피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목련도 피게 되고 뭐좀더 지나게 되면 그 뭐죠? 뭐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아, 벚꽃이죠. 벚꽃. 그것도 잘 보면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도로 하나를 끼고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벚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잘 도는 것은 꽃이 일찍 활짝 핍니다. 근데 똑같은 길 하나 차이인데도 저쪽에 응달진 아파트에 가려서 응달진 곳에 벚꽃은 꽃이 좀 늦게 핍니다. 그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임묘월에도 아까 제가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냐면 조후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화가 좀 따뜻하게 계속 이렇게 비춰주면 아무래도 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거를 빨리 발산을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묘월도 마찬가지고.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기운 자체가 임묘월 같은 경우는 기운이 온화한 기운이에요. 해자축에서 임묘진으로 가게 되면 자월에서 일양이 시생해서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양이 벌써 삼양, 사양 올라가게 되면 봄 같은 경우는 따뜻하단 말이죠. 근데 신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5월에서 하지 때부터 1음이 시행해서 1음, 2음, 3음, 4음, 3음, 4음에 이제 이르게 되면 기온이 이제 점점 가을 기온, 숙연한 기운이 쫙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의 그 엄숙하고 숙사라는 기운, 숙살지기라고 하죠. 이거는 이것이 이렇게 쫙 깔리게 되면 선선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스모스를 그 꽃을 피더라도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을목이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는데 토금은 왕하고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인데 꽃을 못핀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가 한두 점더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가 응달졌는데 거기 밑에 물기가 추적추적하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건 콩나물과 같은 거죠. 꽃을 못 피우고 코스모스가 씨앗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코스모스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후세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일간이 신월 6월에 태어나서 금만 왕하게 되고, 물론 종격에서 종살격이 되는 거는 예외죠.
이거는 별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를 하더라도 을목이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나서 토금수가 왕한데 화도 없고 일간의 뿌리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굉장히 재살태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명리 용어로 치면 재살태태. 그러니까 일간 자기 자신도 부신할 수가 없는데 내가 후세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자기 혼자 살거나 뭐 결혼해서 자식 없이 살면 자기 인생에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애를 하나 낳는데 오히려 좀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마음 아픈 경우긴 하지만 그런 경우 이게 뭐 살충신경 된다던가 관중신약 된다거나 재살태왕 된다거나 설기태가가 된다거나 이래서 일간의 부신이 안 되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운하고 같이 맞대놓고 봐야 되겠죠. 원국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이제 약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뭐 화운을 만나게 되면 능이 또 결혼해서 잘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이제 대운하고 놓고 봐야 되는데 사주 이제 원국 자체도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월이나 6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천간으로 임수 계수가 투출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요. 뭐 필요하다면 지지로 진토 중에 계수 하나만 있어도 크게 뭐 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하면 좋겠죠. 물론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뭐 임목이라든가 있게 되면은 뭐 국세 자체는 좋다 하더라도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좋아요. 용신은 내가 쓸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용신이 이게 좀 힘을 받고 커져야 내 사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요. 약간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집안도 잘 살고요. 배우기도 서울대 나왔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앞을 못 봐. 그러면 이 사람의 용신은 뭘까요? 눈을 뜨는 게 가장 필요하죠. 눈만 뜨면 모든 걸다 갖추게 되잖아요. 사주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신만 그래서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용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괜찮은 남자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자 단점이죠. 눈만 뜨게 되면 진짜 천하를 다 얻는 것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집에 재산도 많겠다, 좋은 집안이겠다, 좋은 학교 나오겠다, 능력 좋겠다, 머리 좋겠다, 잘생겼겠다, 키도 좋겠다, 키도 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눈만 뜬다면, 그죠? 그와 같은 것이 용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은 물론 지지로 당연히 을목이 뿌리는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임목을 받든 묘목을 받든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뭐 하다못해 미토라도 있어서 을목일간이 뿌리를 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을 말을 안 했다고 을목이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어도 됩니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반드시 화를 보게 되면 요 국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는 상관, 재살 또는 식신, 재살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리고 을목이 병정화를 놓고 보게 되면 또 목화 통명이 되니까 머리가 총명하고 두뇌가 아주 명석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한두 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쟁이들이죠.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뭐 민정수석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좀 16월 지나서 이제 해자월로 놓고 보게 되면 해자월은 뭐예요? 해자월은 엄동사란이죠. 지금 얼마 전까지 해월과 자월을 지금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 지금 해자월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이 정도 들으셔야 되겠어요. 엄동사란이 겨울이잖아요. 꽁꽁입니다. 꽁꽁.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꽁꽁 얼죠?
이걸 언일조 하면 온다 이렇게 써야죠. 옵니다 이렇게 쓸까요? 해서 꽁꽁 옵니다 해서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초가 필요한 건 뭐예요? 빛과 그죠? 물과 적당한 토, 흙. 흙이 있으면 화초는 살 수가 있어요. 자, 흙에 뿌리를 내리고요. 물이 자작자작하게 해서 윤수폐구 그래서 촉촉하고 햇빛만 쨍쨍쨍 내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임묘어를 설명했을 때 임묘어는 뭐냐면 그 일간 자체가 화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어져 있다는 얘기고 임묘어는 또뭐 일간 자체도 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만 있어서 목의 기운을 이게 발산시켜주면 좋은 거고요. 4, 5월은 4, 4, 5월은 화가 강하죠. 빛이 강할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6월은 이제 흙이 아니라 금이 왕한 거니까 금이 왕하게 되면 또 물을 생해주게 되죠. 금생수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월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금이 왕하게 되니까 화로서 금을 제어하고 을목의 기운을 설기정영하면 좋은 것이죠. 설기정영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명리 용어를 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왕 명리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천간에 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건 천간에 뜨는 건 투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니면 뭐 투간한다 이렇게 설명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리학도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 분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다 이런 것보다는 목왕절 이렇게 하면 되고 화가 왕하다 설명하기보다는 화왕절 이렇게 쓰는 게더 낫죠. 재성이 왕하고 일간약하다 재다시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용어를 많이 써야 조금 더 공부를 한거한 티도 나고 맨날 뭐 했는데 뭐 갑목 을목 뭐 이렇게 천간에 떠 있다 뭐 천간충 뭐 갑병충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의사들도 맹장 이러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 용어를 쓰죠. 뭐 CPR이든지 뭐든 뭐 전문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앞벤지 뭐지 그냥 맹장이 충수 돌기 맹장입니다. 뭐 맹장 수술이죠.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지네들끼리 이제 용어를 쓰면서 모르는 사람들 농락하는 것이죠. 우리도 명리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서 명리를 이제 처음 초학하시는 분들을 약간 농락 아닌 농락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농락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것도 전문 지식이다, 전문적인 어떤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좀 비장한 각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듣다 보면 또 체화될 거예요. 아, 저 말은 저 말이었구나.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들을 때 노래 가사를 써놓고 외운 것보다는 똑같은 노래를 수십 번 듣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도 이렇게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계속 비슷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1년, 2년 정도만 듣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리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두번 내지는 많으면 10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아, 이 강의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 내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 들죠. 자, 뭐 하다 여기까지 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해자월은 그래서 겨울입니다. 겨울. 해자월은 엄동설한이고 꽁꽁 언다 이렇게 이제 뭐 적어 놓으시든지 기월 하시든지 하면 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자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얘기죠. 물은 많이 있는데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어버리죠. 그러면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라든가 화초가 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지만은 동절에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가 본시 목을 생하나 동절에는 오히려 극이 된다. 이렇게 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해자축을 태어났는데 수가 있어서 임수 을목일간이 해자축을 했는데 임수가 투출했어요. 요거 육신론으로 보면 사길신 중에 정인에 해당되죠. 자,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으니까 공부도 잘할 것이고 뭐 아주 뭐 좋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자축을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을목은 수다목부가 됩니다. 그죠?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명리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수다목부하면 아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 수다목부 물이 그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면 정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안 좋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무조건 정인이라고 좋다 이렇게 놓고 볼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자축월은 해자 이 해자 아니, 축월은 좀 이따 별도로 하겠지만 해자월에는 이 동절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에서도 병화가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는 좋아하는 공력이 적고요. 병화가 좋아하는 공력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이 해자월에 많은 물을 녹여주어야 을목이 물을 빨아들여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물이 얼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그 얼음이 뭐예요? 금이죠. 오히려 물이 얼어서 관살과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생조를 해줘야, 물을 녹여서 물이 목을 생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요거 말했죠. 요거. 화초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빛, 물. 빛이라고 하는 건 열도 해당이 되죠. 열. 빛과 열. 근데 이 겨울에는 물은 많은데 물은 너무 많아서 지나치니까 빛과 열이 있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뭐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묘월에는 목이 왕하니까 물도 좀 필요하지만 빛과 열이 더 강한 것이고요. 4, 5월은 빛과 열은 강하니까 물이 더 필요한 것이고 물이 약하니까 금으로서 생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유월은 금이 강하니까 금을 제해야 되고 물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다음에 해자월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서 물을 녹여야 되고요. 물이 진짜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도 이때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다음에 화로서 조우 해야 하는 국세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이상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대로 너무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진술충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진술충비는 토가 왕하잖아요. 자, 토가 왕한데 을목이 진술충비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데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에 태어났을 때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진월이라고 한 것은 인묘진 그래도 늦봄에 해당이 됩니다. 늦봄 그죠? 그러니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면 그래도 근기가 있어요. 또 진중 안에는 을목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을목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죠. 늦여름.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와 그죠? 병기정이죠. 정을 그 있죠. 정을 위해 물론 기토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는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을목이 미에는 통하는데 이 미토는 어떻게 돼요? 수기가 없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돼요. 수. 근데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늦가을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수레는 뭐가 있냐면 수레는 신정모가 있죠. 자, 신금은 을목 입장에서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뭐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죠? 토 그다음에 토가 왕이죠. 그래서 을목이 수로에 태어나게 되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서 추워요. 늦가을이면 우리가 흔히 한 11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겨울은 아니지만은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수렁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해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수렁은 춥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렁은 건조하다라고 놓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을목이 수렁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도 필요하고요, 병화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병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열대에서 건조해서 사막이 된 거지만은 저 고비 사막 같은 데는 날이 그렇게 기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늘해요. 근데 물기가 없으니까 사막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막화 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이 수로로 태어나는데 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라면 이거는 뭐 죽은 나무 같죠. 아니면 추운 지방에 사는 뭐그 그냥 까칠까칠한 뭐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야 될 추궐이죠. 추궐. 이 추궐이라고 하는 것. 자, 추궐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추궐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건 몹시 춥다.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몹시 춥다 이렇게 해줘. 뭐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쓰면 진짜 춥죠. 이렇게 쓰면 진짜 춥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나게 억수로 춥다 하면 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아주 그냥 뼈가 저리고 살이 에이고 막 이렇게 코가 날아가고 기대기 시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추운 걸로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게이 추궐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궐은 반드시 뭐냐면 그래서 추궐의 토는 동토예요. 동토. 그래서 그죠, 또 동토.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자, 빨개 벗고 시베리아 벌판에 내가 화초다 생각하고 서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필요한 건 뭐야?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추월에도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가 없을 때 물론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정화를 쓸 때는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라든가 뿌리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추궐에 태어났을 때는 동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겁나게 억수로 몹시 추운 동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추궐에 태어나면 일간은 왕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추궐은 토가 일간인 목에 비해서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이 추궐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다 신약한 신약이 아니죠. 재다 신약한 병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나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어서 일간 을목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물이죠. 물, 수. 근데 추궐은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거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겁나게 억수로 몹시 추운 그런 데이기 때문에 자칫 수로써 생주를 하면 오히려 얼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월도 마찬가지고 추궐도 마찬가지지만 수로서 생주해 줄 때는 반드시 충분한 화가 있어서 해동이 된 때는 문제가 되지 될수없 되지 않지만 화가 없는 중에 수만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초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한 일간을 도울 때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일단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약간 특이하게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을목, 자월, 을목, 추궐, 을목, 인월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는데 오늘 제가 을목 하나를 가지고 자월부터 시작해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12달을 한번 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게 망라해서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사주를 볼때 이런 것이죠. 을목자월 한참 배우고, 을목축을 배우고, 을목인을 배우면 뭐 을목만 배워도 뭐한달갈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을목자월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죠? 우리 물론 복습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배우고 나서 집에 가면 어디다 써놨는지도 헷갈리고요. 여기 겁나게 억수로는 써놨는데, 원뜻으로 써놨는지도 좀 헷갈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12달을 한번 이렇게 망라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절기도 이렇게 놓고 같이 외우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명식을 또 보지요, 뭐.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을목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토왕절이지만 겨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해자월은 겨울이지만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은 겨울이지만 토가 왕한 겁니다. 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하다 그랬죠?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연주를 딱 놓고 보시면, 자, 연주에 뭐가 있죠? 무술토가 있습니다. 무술토. 안 그래도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도 재다 신약함이 뉘앙스인데, 근데 연주에 이렇게 무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를 쓰자고 했습니다. 천간에 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투출 내진 투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출 투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뿌리가 있었을 때 투출 투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는 부로 됐다 내지는 허투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천간에 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심수봉에 미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는데 지지에 술에 통근을 하죠. 자, 축에도 통근을 합니다. 월령이에요, 그것도. 자, 무토가 사를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녹이죠, 녹. 그럼 저 무토가 어떻게 돼요? 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왕한 거예요. 극왕. 아까 썼던 글도 같이 써드릴까요? 이렇게 극왕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종격을 짓는 것도 괜찮아요. 종격. 여기서 종격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재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을사일주라고 해. 지지로 이제 사화가 있으니까, 지지로 사화가 있으니까 을사일주가 되는데, 자, 만약 종재격이 된다 하더라도 축월의 종재격은 역시나 화가 있어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이게 토를 생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종재격으로 되는 것으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월간의 을목은요, 이 목을 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저 을목도 나무기 때문에 사투리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근데 나무긴 한데, 이 무토, 이 왕토잖아요, 그죠? 이 왕토, 이 무토를 우리가 소토한다 그래. 소토 내지는 소벽 한다 그래. 소토 내지 소벽한다라고 한건 뭐냐면, 쉬운 말로 그런 거죠. 경운이나 이런 걸로 땅을 헤집는 거예요. 아니면 산에 가면은 그 산에 나무가 이게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있잖아요. 그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이게 뚫고 들어가는 것, 그러한 개념이 소토 내지는 소벽인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같은 땅은 풀한 포기 자라지 않아요. 그런 땅은 땅으로서, 토로서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이 있어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야, 그죠? 그 땅이
숲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숲을 이루게 되면 모든 만물이 들어와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을목은 어떻게 돼요? 잔디 심어봤자 텔레토비 동산이죠. 혹시 텔레토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략 난감입니다만 뭐 어쩔 수 없고요. 동산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냥 잔디만 쫙 깔려져 있는 것을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큰 용도가 없어요, 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갑목이 있어야 용도가 생기는 거예요. 뭐는요? 무토는. 그래서 양관이라고 하는 것, 재관을 임의로 쓴다라고 할때그 관성은 양관 같은 경우는 경금을 제외하고는 다 칠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얘를 여기에 있는 을목 비견이죠. 비견의 을목은 일간 을목을 도와서 얘를 제하고 싶은데 제할 능력이 하나 거의 없죠. 찌질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생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 을목은 거의 용도가 없다 놓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다 그랬을 때 인성으로 생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로서 생해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동토를 만들 뿌리고 을목의 뿌리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견이나 겁재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볼까요?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맨 먼저 나온 병자시부터 볼까요?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것은 이것이죠. 자, 병화가 천간에 투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 사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병화가 사해 뿌리를 두고 있죠.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의 예를 생해주기도 힘들고요. 이 을목은 예를 제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제다 신약함은 면할 수가 없어요. 제다 신약한 명은 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을 약간 생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병화가 뿌리를 두고 투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동은 가능합니다. 제다 신약함은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종째격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병자시가 되면 종째격은 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보는 술사에 따라서 뭐 이것도 종째격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종째격이 자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파격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파격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종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생시를 보면 요 무인시를 한번 볼까요? 무인시. 이 무인시를 보게 되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 을목이 임목을 얻어서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을목이 얘를 소토할 수 있느냐? 아, 이것도 힘은 부족해요. 오히려 인중 갑목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을목보다는. 그죠? 드러나 땅을 파헤치는데 그죠? 뭐 부삽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큰삽 갖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있으니까 얘를 쓰려고는 하겠지만 이런 거죠. 을목 입장에서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이 재성을 누군가하고는 감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친구는 도움은 썩 주지는 못했더라도 한번 도와주면 그래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대추가 뭐 이런 말이죠. 대추가 한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굴르는 게 낫다고. 그죠? 얘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옆에서 말만 열심히 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건 저러면 좋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네가 좀 도와주고 좀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나는 그거 할 수, 내가 그거 하기는 좀 그렇지 않니? 뭐 이런 거. 그래서 물론 그래 조언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결국 고향 목에 바구니를 다는 거는 을목보다는 인중 갑목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좋긴 좋은데 뭐냐면 이 무토가 다시 또 투출했어요. 이 무토도 이렇게 투출하죠. 뿌리를 두죠. 이 무토도 똑같이 여기 투출합니다. 자, 무토가 인을 보게 되면 칠살이니까 얘가 얘 밑에 있으면 좀 위축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때 말씀드렸지만 요거 지울게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진이살인사 진 위살
상생이 됩니다. 살인 상생. 그래서 이 병자시가 되면 병자시가 아 병자가 아니었죠? 무인시죠. 무인시가 되면 인중병화가 있어서 암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을 보게 되면 장생에 해당이 돼요. 장생. 그래서 이 무토가 인목이 있다고 해서 이 무토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목을 얻은 장점보다는 무토가 다시 투출한 게더 오히려 좀 아무래도 토가 왕한 중에 다시 토가 가중되는 것은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 쓸데없이 이 목을 쓰다 보면 자칫 토다목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다목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시 목이 토를 극하나 본시 목이 토를 극하죠. 목 근데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같아요. 원래는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목이 토를 극하게 돼 있는데 산사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부러지죠, 오히려.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왕토를 갖다가 뭐 이게 약한 목으로 하나 이렇게 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토다목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로에서 좀 일간을 도와주고 좀 조우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는 국세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너무 왕토에 비해서 인목은 좀 그것도 시에 있는 인목은 좀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갑신시 한번 볼까요? 갑신시. 이 갑신시를 놓고 보게 되면 지지로 신금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간으로는 겁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을목기 예를 제하는 것은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갑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갑목도 뭐 일간같이 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전시에서 을목을 설명했을 때 을목 공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공력은 있긴 한데 할수 있는 그런 거죠. 뭐 땅을 팔수 있는 그 포크레인은 가져왔는데 기름이 없어요. 움직이질 못해. 그럼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와 같은 거예요. 땅을 소토를 하려고 포크레인 가져왔는데 기름이 없어. 내지는 고장 났어. 그래서 포크레인을 움직여서 땅을 못 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지지로 이것도 거의 뿌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부로 된 거예요. 부로. 허투.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지지로 뿌리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중에 임수 있습니다. 아, 신중 임수 그쵸? 임수가 이제 그만에 그저 바위 속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존하려면 얘가 뿌리를 이빠이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 내리기 전에 을목은 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모양새는 요게 쟁제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군비쟁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운을 만나서 일간을 부신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한 가지를 더 보는 게더 좋겠어요. 자, 을류시. 을류시를 내가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면 이거 지지로 사유축이죠. 사유축 금구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제가 저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지만은 이렇게 사자나 유자를 보거나 또 신자를 보게 되면 지지로 금국을 형성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금이 왕이게 되고 축거리를 하더라도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해자축 북방수에서 수가 왕해진다 그랬죠. 물론 또 지지로 축토가 있는데 술토 뭐 여기 또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진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때는 지지로 토가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이 사주가 변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원래 따지고 보면 제다신약인데 이 왕한 재성이 또 금으로 화하죠. 그래서 제다신약이 뭐냐면 제살태왕으로 변하게 돼요. 그 선생님 제다신약보다 제살태왕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더안 좋죠. 재성만 왕하면 그냥 일간만 부신해주면 되는데, 재성이 왕해서 살을 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전적인
것도 어렵지만은 관세 구설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신학도 안 좋지만 제사를 타는 것도 뭐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사회적 흥국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제가 이게 언급하지 않은 생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을목 12개월 이렇게 보는 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뭐 갑목도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 갑목은 또 을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을목 갑목 12개월을 다 공부를 하고 또 을목 12개월을 다 공부하고 했으면은 그와 같은 식으로 요점만 이렇게 따다다닥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사주 볼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아까 뭐 제가 농락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또 표현을 써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건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다라고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좀 명리를 배울 때도 약간 좀 진지하게 학문으로서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철저하게 명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